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플랜트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? 아, 이 좀 제목 썸네일이 참 그러네요. 플랜트 쪽에 이렇게 종사하고 품질 검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, 좀 다시 플랜트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. 플랜트의 호황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08년 이명박 정권 그때 시작해서 2009, 10, 11, 12 이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정말 해외 중동의 프로젝트 오일머니를 한국에서 한국 EPC사들이 그냥 싹 쓰리를 하다시피 했었는데요. 그러고 나서 플랜트 경제가 완전 폭망을 했었죠. 플랜트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건설업체 영업 이익률 비교입니다. 건설업체 앞서 말씀드린 EPC, 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 이렇게 요런 회사들을 EPC사들을 건설업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은 요 보시는 것처럼 요 건설업체가 GS건설, 현대건설, 대우건설 요런 회사들이 EPC를 많이 해요.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요 회사들이 EPC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 비교입니다. 요 아래쪽에 X축에 보시면은 연도가 있고요. 2019년, 20년, 21년, 22년 2는 estimation이죠. 발음 좀 샜네요. estimation. 2023년도 좀 예측치인데 삼성 엔지니어링, 현대건설, GS건설, 대우건설 요 네 가지 EPC 네 가지 좀 이상하네요. 네 개 EPC사 영업 이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.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렇게 받아온 자료인데 우선 현대건설을 볼까요? 현대건설이 요색이니까 요 제일 아래 그래프가 되겠는데 현대건설이 꽤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해외에서도 선전하고 뭐 중동, 사우디 뭐 이런 데 하면 현대건설이잖아요. 예전부터 강세를 나타냈던 현대건설인데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치우쳐 있습니다. 아무래도 현대건설 이거저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달리 현대건설은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요색이죠. 청록색 색깔 그래서 쭉 가다가 조금 19년 20년도에 살짝 떨어지다가 치고 올라옵니다. 2021년도에 쭉 올라와서 22년도 이렇게 넘어가는 데서는 쭉 상향 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. 23년도까지 일이 꾸준하게 있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대우건설. 대우건설은 보랏빛에서 GS건설이랑 색깔 차이가 약간 있는데 좀 더 진한 거예요. 요게 되겠네요. 대우건설은 2019년에 크게 지지부진하다가 대우건설이 예전에 2019년, 20년 요 시기에 호반건설에서 인수를 하겠다 해서 한번 하다가 실패를 했죠. 그리고 나서 중흥건설에서 인수를 했죠. 그래서 19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다가 20년도에 확 치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21년도에는 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다가 22년도, 21년, 22년도에 조금 내려오고 그래도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상향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GS건설인데요. GS건설은 보라색에서 조금 연한 색. 꽤 19년도에 괜찮았었죠. 제일 높이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게 쭉 가다가 거의 평탄하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21년, 22년도에는 급감을 합니다. 완전 폭망 수준으로 이렇게 급감을 하죠. GS건설은 요 시기에 한번 국정조사도 한번 당했던 것 같아요. 요 네 개의 회사가 EPC사가 국내 1군 건설사들이잖아요. EPC사들이고 근데 일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
이제 정부에서 한번 부른 거예요. 너네 일본 건설사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안 하면 되겠냐? 니네 어려운 거는 뭐 둘째 치고 협력 업체들 다 죽어 나가겠는데 일을 안 하면 되겠냐? 경고성으로 한번 불렀습니다.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쭉 떨어지고 23년에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쓴 GS 건설은 소문이 좀 안 좋습니다. 직원들 많이 잘라갔고요.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그럼 여기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의 주요 해외 수주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거 보시면 카타르의 22년 4쿼터니까 지금이겠네요. 다 22년 4쿼터. 카타르, 알제리, 카타르, 요르단, UAE, 사우디, 인도, 인도네시아. 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죄다 중동입니다. 중동아시아. 뭐 어떻게 따지면 전부 아시아긴 하네요. 그래서 요 EPC 요런 쪽은 석유, 화학 이런 쪽은 중동이 강세예요. 아시아 조금 그리고 중동 강세. 그래서 요 괜찮네요. 수주 예상 금액 10억 달러니까 10억 달러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. 한국 돈으로 하면은 요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. 꽤 금액이 뭐 이게 1800억이라고 해도 뭐 작은 돈은 아니죠.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 그리고 현대건설의 주요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. 파이프라인만이니까 딴 거 하면 더 세겠죠.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 다 사우디네요. 현대건설은 사우디 그리고 한국 SO1개 있네요. 23년 1쿼터 초기에 23년 초기에 샤인 프로젝트. 요거는 제가 금액을 알고 있어 갖고 10억 달러니까 이게 조 단위네요. 조 7조. 7조면은 상당히 큰데 엄청나네요. 그래서 현대건설은 수주 지역이 사우디입니다. 뭐 사우디 석유화학. 근데 요거 주목을 해봐야 되죠. 사우디의 네옴시티. 그리고 네옴시티. 네옴시티 들어가네요. 22년 4쿼터, 23년 1쿼터. 요거 주목해봐야겠죠. 사우디의 네옴시티는.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옴시티 요거 비교 자료에 안 잡혔네요. 삼성도 안 따진 않을 텐데 일단 현대가 선빵 난리나 봅니다. 요 네옴시티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. 4쿼터, 22년 4쿼터, 23년 1쿼터. 그래서 네옴시티는 저희 건설인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고 호재죠. 이쪽 일을 하든지 이쪽 관련 뭔가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거잖아요. 우리 빈살만 그 왕세자 돈을 좀 먹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플랜트 안 망해요. 이게 좀 씁쓸한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뭐 GS건설 관계자 그리고 현대건설을 좀 전에 보셨죠. 절대 요게 전부가 아닙니다. 뭐 대우건설 괜찮네요. 뭐 여기 안 나온 대림 뭐죠? DLENC. 그래서 대림 한글로 하면 대림건설인지 DLENC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림도 EPC가 있죠. 뭐 GS건설, 대림, 한화 이렇게 하나는 아닌 것 같고 하나는 잘 나가죠. 그래서 요 GS건설과 대림 DLENC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한데 SK에코플랜트도 뭐 괜찮습니다. 워낙 그 쟁쟁한 회사들이잖아요. SK 뭐 대림 그런데 이쪽이 좀 안 좋긴 한데 요 삼성 엔지니어링, 현대건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안 잡힌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어요. 현대 엔지니어링 공격적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요 국내 EPC 하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서요. 플랜트 경제가 망할까? 제 생각엔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.
일이 뭐 예전에 그 2010년도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순 있어도 망하진 않고 꾸준히 있을 거고, 저 보세요. 반도체 3차, 4차 산업이죠. 그리고 배터리 4차 산업이죠. 근데 건설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. 저희 그 삼성전자 동탄에, 평택에, 천안에 반도체 캠퍼스, 요거 건설 없이는 못 만들어요. 그리고 배터리도 뭐 SK온, 그리고 LG 화학, LG 에너지 솔루션,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, 또 뭐가 있죠? 에코프로비엠 말고 하나 더 있는데 LNF, 요런 데 공장 없이 배터리 못 만들어요. 결국에는 건설해야 돼요. 플랜트 경제, 건설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. 사이클이 있을 뿐이지. 그래서 이쪽에 유입되시면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. 특히 젊은 사람이 좀 유입이 된다. 절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어딜 가나 환영받고 내 진짜 마인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고. 내 젊은데 이쪽 좀 해보고 싶어.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시면은 그냥 진짜 키워드릴 수도 있어요. 그 정도로 유망한 직종이고. 뭐 요즘에 뭐 IT 쪽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쪽 요런 데만 이렇게 호황은 아니고, 요쪽도 3D긴 하지만, 이 PC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죠.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출장 많고 해외 많이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게좀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데로 연락 주시면 돼요. 연락 주시면은 커리어 패스도 좀 상담을 해드리고 좋은 것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. 플랜트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